붉은 장미는 뭐죠? 붉은 장미? 붉은 장미? 열정. 예, 열정이죠? 네. 근데 이게 순수 열정인데, 하늘에 있고 땅이 있네요. 하늘에 있는 건 뭐죠? 천, 지. 천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 네? 네,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그 땅에 있는 거는? 네, 생입니다. 생. 그럼 산은 뭐죠? 산은? 네, 백화. 그죠?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 흰색은 창백해요? 창백하지 않아요? 창백해요. 네, 창백하죠? 네.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입니다, 산은. 근데 빨간색은 피예요? 피가 아니에요? 피죠? 네. 그러면 생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생사를 관장하는 사람. 네, 의사죠, 의사. 네, 외과 의사도 되고,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과 그 죽음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장의사 돼야 안 돼요, 장의사. 네. 네, 장의사는 됩니다. 그거 확장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천도제 지내야 안 돼요. 네, 네, 스님도 네. 돼요. 그냥 요즘에 많이 쓰는 마오사. 네, 마오사. 마오사도 되고, 스님도 되고. 네. 그죠? 그럼 저 사람은 요리사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요리사 됩니다. 그죠? 왜? 요거 생가상이 아니라 요리이죠, 요리. 요리 재료.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 취한이 되는데, 어떨 때는 영생,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영생이나 생으로, 삶으로, 어떨 때는 요리 재료로.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멘토다. 그러면 학생이 돼야 안 돼요. 멘토다 그러면. 멘토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독선생. 예를 들어서 독선생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이. 학생이. 이거 학생이 됩니다. 그죠? 학생. 그죠? 학생. 그럼 이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남자. 남자라 그러면. 남자로 봤어, 그냥. 남자. 남자로서 기술자다, 그냥. 기술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 돼야 안 돼요, 여자. 여자 되죠? 그죠? 많은 여자가 있잖아. 지금 많은 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이 남자가 인기남이다. 이거 인기남.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도 되고 또 뭐가 된다? 여자. 예, 여자도 되고 또 뭐가 된다? 요리 재료도 되고. 그죠? 예, 또 천도제 할 때는 예, 음식도 되고 이제 제사 지낼 때는 음식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돼요? 예, 또 예, 생가상이 되니까 어떤 환자가 된다. 이거 환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를 상징 취한 법이라고 합니다.